과거에 2009년도에 GS라고 선생님이 우리 시공사로 감독으로 와서 선정이 된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래가지고 이제 90표가 부족해가지고 과반수를 못 얻었다 해서 90표가 부족해가지고 시공사로 지위를 상실하고 다시 들어왔었는데 사실상 GS 삼성이 회사가 나빠서 여러분이 싫어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경쟁 구도가 안 잡혔다고 해서 상당히 지필부가 곤욕을 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이 브랜드라 좋다는 것은 최근에 건설품을 타고 있어서 반포자이라든가 반포 레미안 이런 것이 떴기 때문에 단독이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같이 4천 세대를 한다고 하면 PF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건설이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4천 세대에 육박하는 것을 한 군데다 딱 맡긴다는 것도 위험성을 알고 있어서 호소 주장하신 분도 알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다음 카페 하신 분들도 사실은 순수하게 보면은 경쟁 구도가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장님께서 이 앞전에서 경쟁 구도로 안 잡히면은 앞으로도 우리는 선정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콘소가 단독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냐? 경쟁 구도가 안 잡히니까 싫다 이거예요. 금종목 대표님도 저한테 경쟁했으면 120%도 좋고 130%도 좋다. 그 대신 나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있어요. 부산이 6단지에서 174% 뭐 이거 내놨는데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2단지로 좋았거든요. 174% 좀 2단지 내놨으면 우리 부산 단지 그래가지고 그냥 뭐 될 텐데 왜 그게 안 됐을까? 현장 설명에 분명히 참석하셨던 부산이 그 6단지가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조합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입찰서를 보고 포스코, 롯데 이런 거 다 아시죠? 대우 이런 것을 봐가지고 이건 또 이 앞전처럼 구도가 잡혔다. 단독이든 콘솔든 그러면은 무효하고 다시 재입찰하는 걸로 이렇게 먼저 의결을 해놓고 입찰 지침서를 저거 심의하고 나중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니, 다른 건 없고 나가요.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근데 저는 여기 참여한 지 딱 15세입니다. 근데 저는 뭘 얘기하고자 하나 하면은 왜 자기의 것이 맞다고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건소든지 단독이든지 우리 밖에 들고 있는 분들 나 저는 뭐 그분들 저는 정말 뭐 부산된 것에 대해서 박수도 보내고 저는 어디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비겁한 여자였어요. 대의원으로서 자격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내 의견이 내가 단독이다. 그게 우리 2700세대나 800세대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하는 것도 다는 아니고요. 내가 이러면 다 단독만 한다는 주장하는 분들도 많겠고 또 콘솔을 주장하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콘솔을 주장하는 건 아닌데 단지 우리 모든 걸 열어놓자는 얘기였어요. 아까 좀 제가 이러시고 막 지적을 하니까 화가 나서 밤을 질렀는데 근데 우리가 투표로 해서 이 민주주의 사회는 가반수 이상 찬성이면 우리 대통령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5천만이 남한이 5천만이면 그 2,500이 다 찍어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그거를 뭐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열린 마음으로 가자는 그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협력해서 선언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주장만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투표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치자는 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들이 지금 다 다 지금 바깥에 우리가 한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뒤에는 2771세대의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지금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 말 하지 마시고 바깥에 취해 떨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단독이냐 콘서냐 이 부분에 지금 의견들이 반반 갈르니까 지금 중재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중재안 3개를 해서 그러면은 투표를 결정해 주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1, 2, 결국 같은 얘기니까 단독도 싫고 단독 콘서 중재안 3개가 있으니까 거기서 저희는 결정을 좋겠어요. 3개에서 1, 2를 다시 투표, 2차 투표해야 하면 잠깐만요. 같은 얘기를 바로 발언할게요.
제가 보기에는요, 1, 2, 3위하면 무조건 현재 가서 여러분들 혼선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아까 절충하니, 저쪽 있는 분들이 동의 안 하면, 지금 몇 명을 받은지 아십니까? 솔직히 해서 한 800명 받았대요. 그 사람들 다 들어갑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것도 원치 않아요. 저는 단독을 원해요. 그런데, 김태경 저분이 그걸 제안하니까, 아, 그것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쪽 물어봤더니 받을 때, 여러분들이 뭐 정해서 뭐 기능을 하십니까?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쪽 있는 분들이 그 정도는 다 시장 다니고 조합장 의심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세 가지 투표하되, 다시 1, 2로 투표하세요. 여러분들, 솔직히면서 내가 말이 거짓말, 제가 지난번에 떠들고 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바람직한 회의예요. 이렇게 떠들고 갔어야 돼요. 조합장님 여태까지 한 번도 부결된 게 없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충안을 한 다음에 1, 2, 3을 해서 그래서 다시 1하고 2를 다시 투표해서 결정하는데 저는 내가 여러분들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에 식사하라고 대원도 있습니까? GS선정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2700명 구하기도 했는데 결국 오늘 여러분들 상당히 GS3성 팬들이 많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어떤 데 그것도 5명만 하면 나는 그거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저쪽 분들을 설득시키고 어떤 경우도 현 조합장 현 집행부에 반대 안 하고 여러분들의 동참을 하겠습니다. 절충합니다. 아까 5인에 군사 합동장을 하고 하고 그러니까 3명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투표해서 1위를 나타내요. 여보세요. 제가 제안을 당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2002년도 장기 초에 때 제가 주인이 업무감사로 주인이 존속한 동안 8년 동안 제가 업무감사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대세력에 의해 가지고 내 몸이 틀라고 난지 처음으로 고발을 당해서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고 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제안했으면 쉽습니다. 단독 또 콘소를 하되 도구 없으니 5인에는 콘소가 안 된다. 그 세 가지를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야기 아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나온 거 이야기 120번 배치로 윤혜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감정 같은 거를 여기다 부르시면 안 된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밖에 계신 분들은 각자 자기 이익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이익이 없이 손해가 온다면 누구든지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보더라도 삼성 너무 좋아합니다. GS도 저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 사람들 특징이 브랜드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장의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시장의 원리를 볼 때, 그러니까 타 단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강한 회사가 각자 뛰어서 단독으로 입사를 했을 때, 제안을 했을 때, 그 지분율을 서로 높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쵸? 왜 그러냐? 우리는 또 입사님보다 좋은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각종 그 부대 조건이나 전철이나 각종 버스나 그 종합병원이나 이런 게 너무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단독으로 뛰어나도 그 건설사 삼성이나 GS는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 신앙성이 좋거든요. 우리가 꼭 지어야 된다는 그런 욕심도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누구든지 어느 회사든지 우리 이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누구든지 박 터지게 싸워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우리보다 부족한 6단지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하물며 우리 단지같이 좋은 단지를 외면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콘소로 들어온다면 위험성이 뒤에 따릅니다. 왜 그러니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위가 삼성이에요. GS가 8위에요. 그 도급순이라는 걸 무시를 못합니다. 그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끼리는 여기서 모르고 있지만 순수한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기업의 머리들은 다 그게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뒤에서는 네가 이번에는 몇 단지를 지어라.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짓게. 그런 무언의 또 그런 사업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에서 삼성 콘서트를 갔다가 만약 민다면은 아마 뭐 완전 자율 경쟁차 이거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아주 똑바로 말할 수 있는 게 삼성이나 GS 같이 컨트롤 들어오면은 우리 조합원한테는 분명히 손해가 갈 것이라고 아주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단독을 뛰어넘으면 그 사람들이 둘이서 어떻게든지 우리 단지를 따기 위해서 지분율 높을 것, 높이고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아주 추정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조합하게 말씀하세요. 아까 저쪽에 방금 나와서 말씀하시던 장관 뭐 저쪽에 한번 하는데 그쪽 대표 한번 나선 우리 저 설명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아 여기 나오셔서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그 만날 나와서 저쪽에 한번 저쪽에 한번 하는데 저쪽이 누구니까 우리는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권도 주시고. 근데 지금 그 컨소라고 해서 그 아니어가 아니 어 취지부터 와서 그런가요? 어디 사세요? 아 저는 잠실에 살고요. 243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컨소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 그 건소가 아닌 단독이면 위험하다, 뭐 비상장이면 위험하다 이런 생각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나 대우가 망하지 IMF 전에 감히 현대가 1위였던 현대가 망하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했습니까? 이번 금융위기에도 GS 위험했습니다. PF 대출 많고 미분양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GS 건설 자체도 위험했었어요. 그리고 대림하고 포롬 지금 들러리였다는 거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전화 받으신 분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 앞에서 떠들고 난 뒤에 대림에서 전화 오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벌었겠습니까? 대림에서 벌었겠습니까? 대림하고 포롬 한 거 여기 플랜카드 세 장 걸 것밖에 없어요. 난 그것도 대림에서 포롬에서 벌었는지 의심스러워. 여러분 대림하고 포롱 직원 여기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홍보관도 없어요. 홍보관. 홍보관이니 뭐니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시공사 설명할 때 딸랑 과장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기분 나쁘면 찍지 마세요. 장난합니까? 그리고 여기 대리원 회의에서 설명하는데 포롱인가 대림인가 대리 나왔죠 대리. 대리가 나와서 여기 설명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 1조 원짜리, 무려 공사비만 1조 원짜리 공사를 대리가 나와서 설명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대리원회에서 설명이 한 적 없습니다. 아, 예. 잘못 말하면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그거 헛소리하면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여러분들이 지금 한 분 한 분이 약 28.8명의 조합원님들을 대표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5월 1일 날 삼성과 GS가 엄청난 물량을 풀었습니다. OS요원 둔촌 쪽에 있는 사람들,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동원했어요. 그리고 깍두기도 엄청 풀었죠.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이게 조합원 여러분들의 뜻입니다. 이 조합원 여러분들의 뜻을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5위 건설공지나 10위 건설공지 지지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절대 건설을 금지해야만 제대로 된 경쟁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기분 나쁘신 요번 시공사 선정청회를 보고 기분 나쁘신 분들은 야 삼성 GS 대림까지 싹 빼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메이저 5개사 중에 3개를 빼버리면 제대로 된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니들 다 각자 들어와라. 여기서 우리가 확정 지분제냐 아니냐 따질 거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아까 조합장님이 써놓으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다 들어오라고 생각합니다. 니들끼리 한번 박두식 싸워라. 제가 계산한 무상 지분율 저기 표도 카페에 올려놨지만 그거 저도 100% 맞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견적팀이 아니니까. 건설회사 견적팀이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를 해야 남는지 얼마를 해야 적정 이윤이 보장이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잘 알겠죠.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우리가 거기서 1등을 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단독을 지지합니다. 네, 수고하십니까.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근데 집을 잘 지키는 잘 짓는 것까지 좋겠어. 가만히 있어요. 질문 좀 하게요. 가만히 있어. 이거는 너 아무것도 없어요. 아저씨. 나 가만히 있어. 저 양반도 질문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아니 그래요. 한 번씩. 나 타관이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걔 한전에 계획 한전을 말하는데 앞에 앉았었는데 윤장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타관인들은 무조건 뒤로 가라고 그랬어요. 예? 카메라 비치지도 못하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저 뭐야 받은 거죠? 네, 네, 그 받은 건 특별히 왜 그러니까? 여기에서 쳤습니다. 어이 참이 내가 부모님께 바로 인사드립니다. 아주 저 오늘 이게 저 머리가 아픕니다. 예. 또 예.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딱 나중에 하더라도 잘 됐어. 지금 나온 게 이거잖아. 예예예.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의견이 이제 서로 단독해야 한다. 왜 큰소를 못하게 하느냐. 요 두 개가 있다가 그러면 큰소 하는 등 하더라도 1등부터 5등까지는 큰소를 하지 마라. 뭐 6등부터 1등하고 6등하고는 하더라도 하는 이제 소위 중재안이나 세 개 안 가지고 투표를 붙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김추경 그 대의원께서는 세 개 중에 붙여가지고 두 개 남아 두 개를 다시 붙이자 뭐 그런 제안까지 또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투표를 붙여볼까요? 네. 동의했습니까? 네. 또 의견 있어요? 예. 270통, 203호입니다. 저기, 요거 저 안건을 세 개를 갖고 다득표 선포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단독 헌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단독 헌소를 하시고, 헌소 중에 많은 데서 다시 한번 또 선정하시려고 합니까? 그걸 좀 정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 그게 안 돼. 그거는 저한테 하여간 이야기해 사회자가 진행을 하지. 그걸로 이야기하면 난 헌소 만지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대경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거 함께 있고 나한테 얘기해. 이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저기, 저 이제 안건이 세 개잖아요. 네. 저기서 좀 비슷한 게 있어요. 헌소. 네. 그래서 저거는 일단 단독하고 헌소에 관해서만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럴 때만 결정 나쁜데, 헌소라는 아니, 그러고. 근데 1과 5위까지 나, 세 개를 나눠서 받아주고, 그냥 대견님이 그 이야기한 게 맞는 거야. 세 개를 나눠놓고, 두 개가 다시 물어보는 것이 맞지. 1차 투표에서 한 놈이 과반수를 얻었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1차 투표에서 세 개 중에 하나가 과반수를 투표하면 끝나는지 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어차피. 그건 맞죠. 왜 그러냐면, 총회 전반에, 우리 전반에 따르면은 대의원의 경위 요건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과반수 끝나는 건 맞아요. 우리 전반의 규정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것도 다 가반수가 안 되었을 때는 재투표가 다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가 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전당성으로는 맞아요. 예. 3번은 예를 들어서 그저 1, 2번의 절충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2번 갖고 투표를 해서 거기서 과반수를 선정을 하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1위부터 그렇게 그렇게 하자니 그렇죠. 예. 첫째는 단독하고 헌소에 대한 핵함을 먼저 하고 단독이 많으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의견을 물어서 1위부터 5위까지 단독 그 다음에 6위서부터 10위까지는 예를 들어서 헌소가 허용 그렇게 투표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마디 더 합시다. 미안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열세표가 있다면 왜 상관을 못하십니까? 열세표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아, 그건 아닙니다. 서면적이나 인투표에는 서면적이 없습니다. 그건 무관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나는 그 저번에 지난번에 우리 서면적이 썼습니다. 이것은 현장, 예, 이해했으니까 됐습니다. 현장에서 그 일어나는 사안거리이기 때문에 서면적이 없습니다. 시행합시다, 빨리. 그러면은 지금 그 어느 쪽으로 갈 겁니다. 감정이라든가 이름도 우리 컨소라든가 전부 컨소 찬성 뭐 이런 것인데 컨소 찬성이라는 것은 컨소도 허용한다는 뜻이고. 그렇죠. 예. 현재 그럼 우리가 장기적인 입장을 바꿔야 되겠네 이것은. 그러니까 아니고 공개적인 입장이 아니고 이건 장기적인 입장이지 이게. 아니, 저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제한도 둘 수가 있고, 저 결정에 따라서 제한도 둘 수가 있고, 일반도 둘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에 의해서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결정이 되면은 제한 경쟁 차로 바꾸 제한받는 차를. 그렇죠. 뭐, 그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삼성까지 LG죠, 그 당시에는. LG가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어느 업체가 들어오질 않으시고 그래서 단독 입찰해가지고 단독 결정이 됐죠. 시공사로. 근데 이번에 또 거기가 컨소시엄을 형성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 회사에 대원들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저 퇴근해가지고 집에 있으니까 그 시간에 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한 2시간 이야기했습니다. 단독을 해야 된다. 왜? 지난번에 둘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응찰자가 없었지 않나. 이번에 안 되면은, 이번에 또 그런 사태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만 당신들께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들어와야 된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컨소가 들어왔죠. 컨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에 파트너 때 대구 들어왔었는데 결국 이제 5월 1일 날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이 오늘 어제 오늘 또 어제 그제 대의원들 집에 삼성 GS 직원들이 전부 찾아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퇴근 7시 반에 하니까 2시간 동안 또 그것까지 미치는걸 했어요. 환수하지 마라. 저 반대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유치름을 했더니 밥도 못 먹고 했어요, 그 시간까지. 그랬는데도 사장 대회원님 한 표 좀 지지를 해달라고, 컨소. 내 혼자서 마음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다. 대회원 100명인데 나는 100사람 중에 한 표일 뿐이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게 결정이 되니까. 오늘 또 사무실로 또 찾아왔어요. 또 2시간 동안 일을 뭐라고. 그러다가 결국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이 앞에 계신 분들이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대의원은 나의 혼자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2876명 세대의 조합원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찾아서 투표를 해주시고요. 저는 그 아까 지금 현재 투표 안이 있는데 좀 그 투표 안이 약간 좀 저희가 있어요. 지금 콘소 찬성 그러면 어떻게 콘소를 찬성한다는 겁니까? 저 그 문이 멸시가 안 되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소 찬성은 지금 현재 1, 3번에 1, 5위 콘소 금지라는 것은 그것도 콘소 찬성인 거예요. 1, 5위만 콘소를
반대한다는 거지, 못한다는 거지. 결국은 콘소 찬성이 두 가지 학교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하고 일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누가 얘기했지? 단독하고 콘소하고 콘소 허용하고 두 가지로 해서 그러면 콘소 허용을 일을 오히려 제한을 할 거냐? 안 그러면은 그냥 풀어줄 거냐? 제한을 안 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다. 투표를 결국에 두 번에 걸쳐서 투표 두 번 한다 했어. 그러니까 근데 한꺼번에 아까 그 의견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 가지 할 때 하다가 그래서 우리 김학민 대의원이 무게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또 소장하고 꺼내나 그것도 반복하시면 안 되지.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빈혁 대의원님 지원놓고 하자고 자, 조용히 해주세요. 단독이냐, 콘소냐, 그 두 개로 지금 의견을 진단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투표를 해서 그 결과에 승복을 하실 건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던 간에. 그러면은 콘소로 나와도 승복을 하시는 거고 단독으로 나와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다짐받고 싶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 소속선이 5일분 이내에 콘서를 못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단독 콘서는 5일분 이내는 콘서를 못한다. 그 두 가지만 제안할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가지를 넣어놓으면 만일에 콘서를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투표를 해야 됩니다. 5인분 이내에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블랙다운을 하세요? 네네. 5인분 이내에 네네. 단독 6위 이하 콘서 이렇게 해갖고 두 건으로 아예 한 번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아니, 아니요, 좀 쓰세요. 알겠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해요. 네, 한 번에 그렇게. 아니, 5일까지 하는데, 5일이면 안 한다고 그러면 못한다고 그러면 5일 이내 단독. 그, 좀 들어가세요. 김한목 대표님 좀 들어가세요. 한 번에, 청문서에 갈 뿐이고, 그러면 안 되고, 그것은 여러 분의 의견 좀 물었어요. 본인이 뭐 7, 8, 4, 4로 건네면 안 되고. 자꾸 그 안건을 막 적극적으로 건너갑니다. 지금 현재 막 안건이 적극적으로 단독해야 된다. 건설은 절대 불가하다. 그쪽에서는 건설 왜 안 되느냐, 무슨 소리 하냐. 그래서 가서 1, 5위 중재 안 되었다가 또 이 건설하는데 1, 5위까지 두 개 안건을 가자. 이렇게 건너가면은 이것은 이제 아까 처음에 발언했던 취지하고는 영 표결 대상이 초점이 달라져. 그래서 이것도 다 물러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 의견 자체가 인정하니까 그러면 컨트롤을 하는데 컨트롤을 1, 5위권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물어야지. 그렇게 되면은 이걸 할까요? 그걸 물어야 되지. 그 투표를 아니고 그런 물으면 안 되고 투표를 해야 되죠. 그 공개적으로 말.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문제는 단독 큰소 두 개를 투표해가지고 다시 큰소에서 1, 5위를 이렇게 부를 거냐 아니면은 큰소 중에서 큰소를 자유롭게 하게 할 것이냐 1, 5위를 막을 거냐 이걸 먼저 묻고 그것을 단독하고 투표를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방법을 정리해야지. 예, 예. 막 그냥 막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하신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그 건설이 시간도 가고 건설하고 먼저 분위기 좋다. 저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한동하고 컨설하고 일단 작업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오이 뭐 하면 되냐? 차대냐? 그러니까 그 말씀. 네, 단체만 네. 네. 그거 알고 계세요. 나오지 말고. 제가 잠깐만 정리하고 있을게요. 저 일반 단독으로 해오죠. 2번에서 어차피 5위 이내 단독 들어오지 말라기 때문에 2번에서 큰소를 전면 허용한 건가 5위 이내만 몰아야 합니다. 금방 결정되면 1번은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1번은 합의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어차피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근데 투표야 뭐 한 번 더 하면 되지요. 두 번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건 언론으로 동태를 가지 말고 언론은 많이 하다 보면 많잖아 좀 결정해주고 그 토론 충분히 했고 이 결정이 나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개 들어왔다고 경쟁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1만 원 좀 곤란하지만 GS 삼성이 둘이 같이 사다가 빨아먹고 다 깠는데 이번에 경기 치열하게 못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아닐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 하나는 들을 수 있어요. 물론 둘 다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후가 항상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할 때 저기 짜가지고 사람들 얘기할 게 없어. 명인도 있고 사람 있어요. 저 신동화도 있고 교수 경쟁부도 안 펼칠 수 있어요. 걔들은 경쟁하는 걸 싫어하고 싸움하는 걸 싫어하는 게 기본이니까. 근데 우리가 경쟁을 누가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하려면은 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독으로 결정됐든, 건설 결정됐든, 이거 싸움을 보면 알잖아요. 누가 와야 싸움이 되는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싸움이 안 되면 단독 됐다고 쓰려면, 참. 알았지, 됐다 한다. 뭐, 안 되면 또, 아니면은, 건설 됐다도, 안 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기 위해서는. 네. 근데, 잠깐만. 근데 왜 자꾸 제가 이걸 하냐면은, 분명히 이쪽 결정된 이쪽이 승부가 안 할 거고, 이쪽이 이쪽이 승부가 안 할 거고, 내가 촛불을 못 치는 거야. 승부가 한다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런데 촛불을 못 치죠. 그렇게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견을 하지만, 그러면은, 문 밖에 와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이제 높여가지고 단독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집에 있는 사람도 다 단독이냐, 큰 손에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874세대 모두 서면으로 한번 조사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 조사해가 그 달이 다 들어올 때까지 조회 이어지 말고 제가 신원평년 조사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과반수가 들어올 때 2개월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조사도 전화하고 해도 그래서 바로 OS가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뭐 한번 그 운전을 드라이빙을 잘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이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분이 좀 제시가 되고 이제 경쟁이 붙어버렸으면은 우리는 웃음도 안 듣고 여전히 명품 아파트 만들고 오늘 아직 안 봤지만은 뒤에 보면은 제가 만드는 이 지침서 가지고 175% 쓸 차수령이 하시고 예. 자, 지금 12시가 지나기 때문에 차수령을 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 몇 차인지 3차인가? 예. 그러면 제 3차 데이킹업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수 변경하여 제 4차 대응의 계획을 쓰는다. 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제 말씀 좀 부탁드려요. 우리는 이제 투표 앞서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단독이냐, 큰소냐를 두 가지를 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만일에 단독이 우세하다면 그걸로서 투표 한 번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혼소가 우세하다면 다시 재투표를 해야 됩니다. 도우승이 5위권 이내. 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 조합인 대의원님들께서 그 점을 좀 명심해가지고, 단독이 우세하면 한 번으로도 끝납니다. 끝나고 혼소가 우세하다면 거기서 도우승이 5위권 내라 할 거냐? 그게 없이 할 거냐? 네, 그것은 네. 우리 김태경 대원님이 설명 안 하고 사회자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들어가세요. 사회자 할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뭐든지 승부가 나겠다. 뭐 누가 뭐 저 시공사가 집을 찾아왔다. 뭐 그 사람들이 뭐 자기 키니까 안 보려고 찾아갔겠지요. 뭐가 어디 가느냐는 난 모르지만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서 배고프시면 빵 좀 더 쳐도 배가 오르네. 네, 하세요. 제가 하는 얘기. 조합장님께서는 LG와 삼성의 GS와 삼성의 컨소를 좀 많이 주장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GS와 삼성이 들어왔을 때 137%의 지분율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들어올 때 더 높은 지분율을 제시한다면 그 사람들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분명히 다시는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의 그 업체에게 명분을 주려면은 단독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아,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뭐, 제가, 이제, 뭐, GS, 잠깐만요. GS 삼성에, 뭐, 기회를 준다. 이런, 조금, 이제, 저도 이야기하고, 제가 다 들었으니까. 저, 그런 의미는 오해가 있고, 이번에만큼은, 내가 여러분의, 내 의견은 아무도 반영하지 않고,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가겠다는 게 이제 진심이고, 다만 이번에 고민한 것은 어떤 회사가 오더라도 지난번 지침 가지고는 지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고급 수준이죠. 그래서 내가 지분을 다 낮췄어요. 저 공사 수준 뒤에 다 쐈습니다. 조금 특별히 200을 다 뗐습니다. 그 대신에 올린 건 뭐냐면 이주미는 3억대를 올렸어요. 예전에 그러면 이주미가 약 9천억, 8천 몇 대로 돼요. 그러면 이자가 53개월 동안 약 3천억 가까이 나갑니다. 그거 하나는 있고, 뭐, 무이자도 큰, 다 사업이 큰 낙지산 돼야 되니까, 그 외에 낮춰놨기 때문에 무상 지분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 지침서 때로만 간다면, 누가 해도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면 안 돼. 그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공식에서 나오니까. 다만, 분양가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나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더라도, 3천만 원에 하겠다. 나는 분양가 상한제에 있더라도 2,500만 원 하겠다. 나는 2,200만 원 하겠다. 여기에 따라서 지분이 변동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공사 수준은 제가 따로 세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다만 제가 남겨놓은 거는 우리 단지가 유비컨트스, 네트워크는 지금 특등급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우리가 입주될 때쯤 되면은 이것도 특등급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거는 다 빼닥했지만, 이사에 다 빼닥했지만, 그거는 제가 고집을 해서 유지했습니다. 그거는 가자. 다만, 그것이 공용 부분만 가고, 전용 부분도 자기가 선택해라, 돈내가 해라. 이렇게 선택상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럼 이거 오늘 설명 이해가 하나도 안 하니까, 전체를 이해를 못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지금은요, 분명히 올라가야겠다.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누가 하더라도.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하고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파탄치 가자면서 내가 작성해 보시고 여러분들 승부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단독으로 하면 지금 단독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여러 가지로 요번에 부산 짓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혼자 한다면 아마 그렇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난 두 개를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혼선을 했을 때 그거를 반대해서 부산시킬 정도 그런 세력을 만들든지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몇 명이 2700가구 지금 전체 내면인 거는 저번에 몇 개월 전에 다 단독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삼성 GS가 여러분들 식사 대접 가서 다 노비해가지고 독가놓고 다 여러분들이 그걸로 넘어갔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조문사님이나 조합장님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정말 나는 조합장하고 원수도 있지 않고 나 우리 일제 사장님하고 정말 20년 직입니다. 솔직히 봐서 나 원수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절충안을 내고 이거 사람을 여러분들 혼수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모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단독하는 사람들이 대모해서 어쨌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수원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솔직히 와서 선동해도 이렇게 선동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악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독을 하면 성공을 해요. 근데 오케이 단독 혼수원 자, 두 개 하고 합시다. 네. 아, 안녕하십니까. 218동 300호 대원입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건설 해제가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총회 우산을 이끈 대다수 조합원들이 건설 불가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셨습니까? 만약에 다시 GS 삼성이 건설을 이루었을 경우에는 정말 불상사가 큽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건설은 절대 불가하며 대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잘 생각해 주십니다. 건설은 정말 안 됩니다. 네. 잠깐만요. 근데 투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합장의 고민이 있어요. 나는 오늘 사회자로서 정말 공정한 중앙선에 서서 잘 판단하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지로 대의원이 나와서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해버린 거야. 그 수용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투표를 뭐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투표를 하겠어요? 또 조합장 죽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어떻게 투표를 하겠어요? 그럼 제가 좀 하지 말고는 지구사 선정 공공으로 갑시다, 우리. 이따 제목하고. 제 제안합니다. 시군과 선정 중에는 우리 감히 다 집어넣고 공공 관리하에 삽시다. 제안할게요. 갑시다. 응? 그렇게 합시다. 그때 가서 독재 사업 방식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거 투표에 올리지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언젠 또 승복을 안 하고 나중에 결국 조합장 물러가라 이 소리 할 것이니까 그걸 내가 그걸 왜 합니까? 알았죠? 안 합니다. 저 이정동은 다 양 맞는 주장을 다 들었습니다. 일단 선택한 거에 관해서 승복합시다. 예? 예. 일단 뭐 후한의 일은 예상치 말고 오늘 일만 갖고 우리가 의사권을 행사합시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제 바람 좀 말래요. 저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건설 시험이 정말 허용이 되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총회 부산 됩니다. 그걸 모르십니까? 우리가 총회 성원을 위해서는 이번에 건설가 정말 대세가 안 됩니다. 우리가 빨리 가려면은 정말 건설은 반대입니다.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소신이 다 있어서 컨소도 나는 하면 정말 불상사가 생긴다. 또 이쪽은 무슨 그런 그 민주주의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투표를 해서 결과가 나와더라도 반표를 받아요. 투표할 수 없어요. 안 합니다. 저는 안 하는 것이 제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거기서 가든 저도 가든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제가 그 투표를 붙여요? 아니, 아무리 극한 상황이 되더라도 저도 물러서야 할 건데 내가 왜 붙이? 그게 다 옵니까? 내가 마음을 올리게 폐해하고 말을 하지? 그럼 제가 좀 우리 공공관으로 갑시다. 그때가 뭐 제가 뽑는 것이 아니고 강동구청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혹은 SH공사에서 강동구청에서 서울시가 못하면은 어떤 지도급이 나올 테니까 그 하에서 뽑아서 그 사람을 합시다. 과장님, 예. 그냥 오늘 승복 안 하면 되고 유해경 내용 투표 결과에 승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네, 그러면 근데 다른 분도 승복하시겠어요? 예. 감사도 승복하시겠어요? 예, 승복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투표 안이 이란 이안입니까? 이란 이안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찬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아니, 예. 자 잠깐만 투표 결과가 예상치 마세요. 예상 그게 불안하시면 지금 투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상치는 마라. 아, 예상하지 마시고.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원장님 많이 진짜 양보하셨잖아요, 이제. 네. 아주 조용히세요. 220동 사회파로 감사 김영호입니다. 오늘 이 진행하시는 거를 쭉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가능하면 말을 아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진행하는 게 아 너무 그 파행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 잠깐만 계셔보세요. 아 지금 여기 나오셔가지고 지금 그 원래 그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자기 그 동 호수 이름 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주 순교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 투표가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 승부를 하지 않으면은 오늘 모이신 게 왜 모셨습니까? 모이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오늘 승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회의 뭐로 하십니까? 뭐로 오셨어요? 오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금 저 뭐야 자꾸 그 어떤 특정 그 사람은 자기 거를 관철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그걸 단절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여기서 지금 그 저 조합장님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오늘 회의 내일 아침까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표를 해서 어떤 경우라도 승복을 하는데 참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막 저 빠른 음식을 해가 부족했는데 저녁도 못 먹고 어제 하루 한 끼 먹고 삽니다. 아침은 아예 못 먹고 영화가 미쳐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다 그 우리 이 한번 우리가 학습을 했다 이런 이거 맞습니다. 거의 인정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놓은 것이 어느 쪽도 상처를 안 받게 하려면 약속다 경쟁구도가 성립 안 되고 재판하자 그 국장 빨리 내놓은 거 이제 분명히 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맞았도록 그렇게 하고 안 되면 그때가 뭐 뭔가 이제 하든 어쨌든 하고 오늘 이 승복을 안 하겠다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는 이 아들 투표 뭐 안 사냐 안 합니다. 난 그런데 변호택이 자업 중이라고 하고 그건 아닙니까? 어?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정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독선적이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래도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시간들을 진정성을 보이며 일해 왔는데 이번에는 한번 좀 실수해서 엄청 네, 그, 뭐, 여기나 이런 게 다 손상되고 괴로웠습니다. 엄청 괴로웠는데, 근데 두 분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쩌면 내가 말을 안 하고, 그냥 중심에서 가만히 있고, 여러분 기적은 대로 남자를 간다. 그 생각만 하고 내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선거 안 하라 하는 쪽이 나오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막 그냥 말은 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제가 1년 서울 내보지 않겠다 하는데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걸고 있고 앞으로도 걸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은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맹세하는데. 그래서 진정성이 이게 가지고 경제구조가 성립 안 된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파괴하겠습니다. 그건 뭐 내가 저 불법을 해서 영창 명시에 넣죠. 여기 입찰 그집 시세에 그 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 유찰로 한다. 넣고 제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누가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서 내가 훈련을 하면 내가 알겠습니다. 그게 이단이 주민의 여러분이 이득이 한 거라면 그렇게 믿어주시고 이번 투표를 들어가서 전국으로 나도 성공하시고 건설로 나도 성공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입니다. 이거 이번 기회 마지막이에요. 자유롭게 우리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이 공공관리 가면 분명히 조국제가 되게 마련 그 당연히 그렇고 또 사업시행 인가부의 시공사 선정을 되어 있고 그 시공사 선정은 임의로 되는 아닙니다. 돌려먹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정.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공개할 수도 있고 입찰할 수도 있고 여러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델이 안 나왔어요. 이 공공관리 시안이 안 다 시안돼가지고 최저가 입찰 그거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싸게 하는데 그러니까 불렸다고 상관도 없고 최저가 입찰 그거 나와있는데 민주주의의 방식은 국조입니다. 자기 개인의 투표에 대해서 불리하면 선거 못한다. 그러면 이 회의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투표를 하지 말라고요. 근데 여쭤볼게요. 안건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번은 단독이고 2번은 컨소를 허용하되 1위부터 5위까지 단독이다. 아니요. 아니고 재투표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데 단독 컨소 시험 해가지고 단독이 우세하면 더럽게 하고 결정 갑니다. 그렇게 또 콘솔로 우세하면 재투표를 합니다. 5위 안에 할 거냐? 그냥 콘솔 할 거냐? 자, 그러면 우리 김태경 대의원께서 제가 하는 설명을 미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저 안건을 정리를 하면은 제 1차 투표에서 단독으로 하자는 건하고 컨설을 허용하자는 건하고 투표를 해서 만약에 단독으로 결정되면 끝나는 거고 컨설로 결정되면 다시 또 컨설은 자유롭게 해야 한다. 또 컨설은 1, 5위까지는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두 개 안건을 놓고 투표를 다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전부 동의하십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모처럼 이렇게 저를 어디서 그렇게 보다가 투표지 빵 만들었어요. 안건이 이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지 만들어 오는 동안에 다른 거 좀 심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입찰 자격 보다가 났는데, 제6조는 투표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기로 하고, 제7조 입찰 서류, 제8조 관계 사항의 숙지, 제9조 입찰 자격의 승리, 제10조 입찰 서류의 작성 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다 봤는데 10쪽에 제가 이어 나옵니다. 입사 보는 거 어디 나오죠? 뒤에 나오죠. 한번 좀 미리 해야겠다는 생각이니까 착공 10점 5번 공사도 가격 지분 제시일 요령 표가 아까 이제 최저 보장 확정 무상 지분율 뭐 좀 용어가 적합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최저 지분을 보장하는 확정이다 이런 이야기고 거기에서 직접 공사비가 얼마고 일반 사업비가 얼마냐인데 일반 사업비는
예, 지침서 제18쪽과 19쪽에 보시면은 일반 사업비가 2970원 이 전환해서 이미 제시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18쪽에 보시면은 이주금융비 이걸 내가 어떻게 올렸냐면은 11평 기준으로 막 세났더니 기본을 2천만원으로 했던 것을 4천만원 올려서 6천만원으로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18평이 2억 9,900, 조금 작은 평형입니다. 큰 평형 3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11평이 2억 1,000 정도로 이주비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올렸고, 그래서 요게 53개월간 금리를 대략 쳐보니까 1,800억, 1,790억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사비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사비는 500만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500만원에 1,000만원에 좀 약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주 대책하고 맞물려가요. 그래서 안에 살고, 지금 내 우리 2단지에 소유주가 살고 있는 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 얼마나 주거나. 4천만 주거나 5천만 주거나 괜찮아요. 근데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경우는 이게 세입자한테 가야 돼요. 지금 정책이 그런데 이게 고민이 되니까 지금 나는 여기서 이사비는 제시하지 말고 다만 이 이사비는 선정된 시공사와 그 협의하여 인근 단지를 그 규정이 나올 겁니까? 이제 총 인근 단지를 다 정하니까 그와 함께 맞춰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게 우리가 세입자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100만원, 200만원 줄 수 있어요. 100만원도 얼마입니까? 한 2천 세대면 얼마예요? 20억? 20억 되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걸 세입자가 안 달아요. 그 다음에 세입자가 이제 블록을 했었는데요. 이러면 우리는 멀리 한참 이주시기 때문에 고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있는 단지가 있어요. 아직도 이거 정보가 없는 단지가 있어요. 이 고민입니다. 예. 정해. 지금 네.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 갑시다. 한 10분이라. 아, 너무 쉬신다고. 조금 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B번에 보면 이사비는 사업계획 인가시 세입자 이주 대책 등과 맞물리는 문제이므로 제가 이렇게는 가동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으면 만일 부담할 경우 관리청 대시 선정된 시구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 어차피 세입자한테는 뭔가 나중에 주기는 당근을 줘야 돼요. 안 줄 수는 없는데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 이 이사비에 대해서 제안은 추후에 선정된 시공사와 협의한다 이렇게 바꿔주면 어떨까요? 대의원에서 계좌한다. 대의원에서 계좌한다고 고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이거 우리 뭐 세입자 돈 좀 들면 괜찮겠지만 너무 많이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금 여기 이야기한 사례로 이 책을 하면 여러분 직접 내지 않고 시공사가 사업 이익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잘 모르고 사업계도 포함시키지만 그런 논리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돈 내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규정 이상으로 더 받고 싶을 때는 괜히 자꾸 한도에서 받아가 이자 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비는 아까 대입을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했고 네. 그 다음에 지분율 산정 여러분 책에는 없는데 나아보네 지분율 산정 근거 자료표를 명확히 제시할 건 하고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지분율을 200% 써놓고 근거 도시에 숨겨놓고 이거 혼돈하게 하면 안 되니까 공사비, 사업비, 기타 모든 분양가 다를 포함해서 지분율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조, 12조, 13, 14, 15조 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15조에서
선거에 가면은 현장 설명회 시 배부하는 참여 규정을 포함한 지침서, 설계 자료, 기타 배부 자료 등의 내용과 다른 대안 설계 및 제안을 한 입찰이나 하고 비제출된 이행각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시 말해서 비제출된 이행각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만 내용이 받은 자료는 있는데, 그 앞에 현장 설명회 시 배부하는 참여 규정을 포함한 지침서, 설계 자료, 기타 배부 자료 등의 내용과 다른 대안 설계 및 제안을 한 입찰이나라는 말을 삽입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면은 16, 17, 18 갖고 19조가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19조 4만 낙찰되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호 총회에서 조합원 가반수의 직접 출석 전단에 제안하는 대리인 포함으로 의사 진행하고 총회에 상정된 입찰자가 2인 경우 둘인 경우 출석 조합원 가반수의 찬성 비밀투표입니다. 으로 의결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최다 득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선정한다. 최종 선정한다. 재투표 시에도 최다 득표자가 가반수에 미달한 경우 반득표자를 최종 선정한다. 재투표의 경우도 서명결의 유효표로 포함한다. 그리고 2호에는 2호나 1호는 비슷해서 내용이 바뀝니다. 입찰자가 3인일 때 최다 득표자가 가반에 미달한 경우 반득표자를 상대로 재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서 의결에 따라 그 조합 출석조합원의 최다 출석조합원의 최다 득표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재투표의 경우도 서명결의를 유효표로 포함한다. 이렇게 내용이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조, 21조 똑같고 22조 똑같고 23조 다 똑같고 24조 5조도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남자만 바뀌었습니다. 이상 일단 지침서 유의서 입찰 참여 규정 이 회사가 참여하는 회사가 이러이러한 규정으로 해라 하는 것까지는 말씀을 다 드렸고 다음에는 16쪽이 이제 4개에서 5개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 요건에 관해서 좀 수정될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견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예예자 죄송합니다. 전화 와서 하나하나부터 하세요. 하나하나 자 일단 9페이지 2항을 보십시오. 7조 2항. 예,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포함하여 오책을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 도서가 포함된 CD 또는 USB 한 매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일단 모든 제출 도서가 포함된 CD 또는 USB는 이걸 삭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예를 들어서 제안서에 대한 그 자체가 사전에 공개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아, 그래요? 예.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예 받지 마십시오. 아, 이거 일단은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낙찰된 이후에 제출을 해. 낙찰된 이후에 받게 그런 말인가. 낙찰자만. 낙찰자만 제출한다? 예, 예. 낙찰자만.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예, 11항,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발주자의 요청이 없는데도 임의로 입찰 요건을 변경하고 홍보하는 업체, 일단은 발주자 자체에서 새로운 제안서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정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주자의 요청이 없는데도 이 난을 좀 빼주십시오. 제출한 이후. 예. 오케이. 그 다음에 13페이지 4항 그 20조 4항입니다. 만약의 경우 13페이지 예. 20조 4항 만약의 경우 재건축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 관하여는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지 말고 제 생각입니다. 계약은 무효로 한다. 아니 이건 아니고 그걸 말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말을 쓰는 건데 계약을 했는 것을 계약 무효한다. 안 되고 그건 계약서 내용이 포함시켜서 무효를 시켜야지 지침서에서 계약을 무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럼 네, 계약서 그, 내용에서 좀 무효. 네, 거기서 이제 네, 계약서 내용 좀 무효를 좀 시켜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저기 14페이지 네. 22조 2항. 22조 2항. 조합의 임원, 대의원은 조합의 홍보요원 활동을 허용하나 입찰자의 홍보요원 활동을 할 수 없다. 일단 조합의 임원, 대의원은 일단 홍보요원이 대상 공정성을 잃겠죠. 이걸 좀 빼주십시오. 아, 이거는 그 뜻이 아니고. 예. 일단 여기 자체는 문맥상으로 제가 그냥 그런 겁니다. 그 본인 의견이 뭐 옳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본인 판단 들어야지 본인이 재판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만 제시하면 예, 요거 좀 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저기 그 저기 뭐하죠 그 22조 제일 밑쪽에 이제 그 7항에 홍보 요원 제한 없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홍보 텐트 단지 내 지정된 3개소 몽골 텐트 표준형 2개 규모 일단 혹시라도 일단 제안하는 시공자가 많을 때 대비해서 그 저 일단 몽골 텐트를 2개소만 한 건 어떻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요원 실은 그 시공사 쪽에 OS 요원 때문에 지금 요번에도 제가 실상 휴일날 제대로 제가 활동을 못했으면 너무들 찾아와서 그래서 홍보 요원에 관한 인적인 그 인원수를 제한을 두시면 어떻겠는가 오히려 그걸 아껴서 우리 쪽에 오히려 지분율을 좀 더 제시하는 쪽에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거기까지 다 됐어요. 또 이제 제안을 내 아, 내가 부를 때 본인이 뭐 의견만 예. 내놓으면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예. 또 있어요? 예, 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23조 1항 그 지난번에는 그 일단 입찰 보증금에 관해서 일단 금액도 작았지만 보증 증권으로 대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30억에 지금 이쪽에 변한 사유가 있고 그 현금 입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실은 그 증권에 관해서는 계약자 의무를 다 안 할 경우는 현금화 시킬 수가 있는 돈입니다. 증서입니다. 예. 거기에 관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예, 예. 좋겠습니다. 사업별서를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7위 쪽에 발주자 요청인데 조금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14 쪽에 대의원은 조합의 홍보원 활동을 허용되는 이것은 또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취지는 이번에 이제 8호 한 건까지는 어차피 서명결의가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했고 만약에 총회가 시공자 선정 총회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반수가 선언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안건 총회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홍보를 해서 서명결의 끈을 가려서 이렇게 넣어놓는데 뭐 일단 빼죠. 전문 OS를 써든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텐트 이겨서 좋습니다. 저도 이제 동의하고요. 여러분들 돌면은 자리가 없을 테니까 됐고 그 다음 홍보는 일사 얼마나 좋겠어요? 제안 없다고 했는데 한 20개? 실은 아니 2개고 넘어갈 거예요. 말 못해 말 못해. 예,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일단 인원은 30명 정도로 해서 폐찰 자체를 저희 조합에서 좀 만들어서 걸고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입니다. 우리가 몇 개였죠? 2,474 30명 30명이 하루 접촉을
홍보위원이 하루 접촉을 우리가 이거 단지 되어 있는 건데 바깥에 나가면은 예 세 명씩은 못 만나요. 네,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 조합원이 충분히 알 수 없단 말이에요. 한 50명, 100명 정도 예, 그래서 오늘 주는 것이 충분히 접촉이 돼가 오늘 시공사 어떤 게 접촉이 돼가 지가 판단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안 없다 했는데 100명 이내로 한다. 100명 이내. 교차는 조합이 지금 왔습니다. 예. 예. 그건 옛날에 했던 건데 조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입찰 보는 거는 이게 이사회에서 돈을 해 나왔다. 근데 제가 6단지가 40억 됐다 해서 그건 그때 그렇게 하는 생각 안 했거든. 입찰 보는 거는 어차피 내줘야지. 물론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자존심이 있지. 한 50억 해야 되냐 이렇게 했더니 또 이사회에서 그러면 누가 또 그렇게 안 올 수도 있지 않느냐. 30억 하려고 내려온 거예요. 50억 했다. 그럼 그럼 내려온다고 한 20억 내려 10억 더 내려 20억 합시다. 여기까지 가다가 뭐 자존심이 찍고 사정이 된 거예요. 뭐 얼마 하면 좋겠는데 여기 한번 주세요. 예, 예. 그만 나오고 죄송합니다. 지금 6단지가 이 단지보다 규모가 3배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하면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존심이 또 무조건 많이 200억 가져갈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저기가 40억이라면 한 2배 정도, 한 70억 정도, 한 80억 정도. 왜냐면 지금 우리 단지 규모는 한 3배 정도 크죠, 우리가? 그렇다면 한 1.5배, 한 70억이나 80억 정도는 어떨까? 왜냐면 지금 저쪽 40억 받는데 우리가 그래도 돈을 받아야 지금 GS건 삼성에 돈을 받았으면 차익금을 갚습니다. 무슨 얘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한 70억 내게 80억을 받았는데 너무 알아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입찰 보증금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제가 지킴이에서는 100억을 얘기했는데 또 너무 많아도 그렇고 너무 적어도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한 50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0억, 50억 이런 나왔는데 원래 제가 이제 50억을 주장했는데 요즘 건설회사 건설비가 안 좋으니까 유동성이 현금 유동성이 안 좋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또 입찰에 들어올 너무 꺼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50억을 이제 하면서 이제 보증보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야 그러겠지요. 예, 예, 맞습니다. 아니 너무 예, 증권 포함해서 네, 너무 그렇구만 또 경제가 없어집니다. 또 이게 예. 증권도 받아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현금 또는 예. 보증보험 이행진 예. 거 예, 맞습니다. 50억 하고 50억 괜찮습니까? 네. 좀 더 해요? 아유, 50억, 50억 좋아요. 너무 많이 올리도 안 좋아요. 아니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야 이 돈을 우리가 쓴 돈을 저 삼성 GS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행 보증보험으로 하니까 70억 해도 괜찮으신지 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70억은 늘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받기 위한데 제출해야 한다. 네, 입금금 제출. 까먹지? 증권이나 해가지고 이자도 들어와야 돼. 아이가 증권이나 똑같은 거야. 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원래 입찰보증금은 물론 이거 현금 들으면 우리가 입찰하는 동안에 한 두 달 이상 되니까 뭐 몇십억도 이자도 붙겠지요. 뭐 아무리 이자를 낮아도 좀 붙어를 봐요. 그런데 이자는 안 내준다 했습니다. 원금만 내준다 했어요. 나중에 낮춰서 입찰이 되지 않더라도 했지만은 이 낙찰자의 것은 우리 저 뒤에 15페이지에 가면은 제가 좀 올렸는데 5항에 보면은 23조 5항에 보면은 자기 시공자 선정 총회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이 경우 낙찰자 입찰
참가 보증금은 지원 이행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총액 지행 등 총액 집행 비용 등 위 제 사항의 사업비 차입금 상환 영역 지급 등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뭐 지금 현금으로 70받는 것은 우리 김태경 선생님은 거꾸로 못 돌려야 돼요. 입찰 못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최대한 낮춰주기 좋다고 생각했거든. 한 2억 3억이 낮춰주면 다 좋겠지 뭐. 그러니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누구 낮아도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대체해주면은 70억 해도 되니까 부담이 안 되니까 나중에 되면 전환하면 되니까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입찰 보증금은 나중에 이게 이제 시공사를 선정됐다가 네. 나중에 무슨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안, 네, 됐을, 안 됐을 때는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게 그 띠모는 아니다. 그럼 대 지난번에 옛날에 검찰에 그 같은 데가 안 그때 서울대에서 그 이야기 돌렸잖아. 아니 이게 제 생각은 이런 게 그런 걸 잘못했을 때는 이걸 기속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요. 아이고 실수만 때문에 아니 그거 7천원 7만원을 7천원을 띠먹은 걸 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자 그것도 다른 거 그 앞에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예 말씀하세요. 10페이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10페이지 5번에 각 표 만든 거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지금 이게 이제 각 이게 우리가 분양가에 따라 가지고 예. 지분율을 제시하는 건데 예. 맨 밑에 보면 3,500만 원 돼 있거든요. 아 이거 버티는 거 아까 드렸구나. 이거 수정이 좀 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저보장 확정부상 지분율을 하고 밑에 만원 단위 하고 다 빠졌습니다. 그것만 있고 금액 없어요. 그 다음에 2,300만원 3.3평방미터 2,500만원 3.3평방미터 2,750만원 3.3평방미터 3,000만원 3.3평방미터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균 분양가를 우리가 사업하는 기간 안에는 최고 3,000만원을 넘게 받을 수 있겠느냐 이래서까지 했는데 그래도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4천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속하도록 밑에 A에 단서를 받아놨습니다. 그걸 하면서 네. 이미는 2,300원 우리가 제시가 돼 있거든요. 네. 이걸 아예 스타트로 2,500원으로 스타트 가볼까요? 네. 네. 왜냐하면 자기도 눈치를 봐야 되겠죠. 아, 그러면 우리 그 김정한 그 대의원님의 이야기는 10쪽에 표에 걸 2,300만원, 2,500, 2,750, 3,000 된 것을 밑에 무상지분 보장이 있기 때문에 넣고 바로 2,500부터 출발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관계 없이 그럼 2,500부터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50, 3,000, 3,500 이렇게 갑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예. 총회 날짜가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총회 날짜는 지금 삼성에게서는 한 6개월 전부터 다 해서 여러분들 성향파고 하고 있는데 최단 공고기간이 7월 15일날 공연제라면 그 이전에 토요일날 그 날짜를 공고기간을 많이 해줄 수 있어야 공고기간을 많이 줘야 다른 업체가 경쟁이 되지 시간을 적게 주면 다른 데가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예. 최단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 넘어서 7월 15일 홍보회라고 그 전에 토요일 날짜로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제가 6월 26일 날을 잡았는 것은 혹시라도 이제 성원이 안 되면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여유를 조금 뒀는데 사실 뭐 10몇일 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26일 이후에 토요일 두 번이 더 있습니다. 7월 3일이 있고 7월 10일이 있어요. 그래서 총에 장을, 신뢰장을 잡는 데가 있으면 잡을 때는 그렇게 날짜에 맞추고 그 세 개 날짜에 맞추고 없으면은
7월 10일 날 운동장 그날 또 한번 들어봅시다. 장마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7월 10일 날 인사 가운데 장마가 지는 것 말이잖아. 7월 10일이면 일단 그건 아직 여기서 한정 못하고 그건 7월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그건 좀 대장간 주세요. 6월 26일에서 7월 10일 사이에 총회 장소를 구한 건 제 신뢰 장소를 구해야지 아무래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자고 해봐야 되고 예, 신뢰가 얻어지는 날짜에 맞춰져야 되고 지난번에도 우리 뭐 설명한 데 보면 토요일 뭐 1월달 했는데 이것도 혹시 안 되면 1월도 바뀔지 모릅니다. 1월 오후라고 해야 되니까 왜냐면 저 코엑스에 태평양 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된다면은 그래서 최대한 늦추는 게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학계에서 작성 기준 앞에 건 다 볼 거 없고요. 뒤에 이주비 아까 그 18번, 18조 이주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 말씀하세요. 부의자 이주비가 예. 나와 있는데 이자 해가지고 시공자 또는 부합부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디? 18페이지 맨 위에요. 이주비. 18조 맨 위에요. 부의자 이주비 밑에. 이자 해가지고 시공자 또는 부합부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그설 시공자가 지분대로 된 시공자가 동업자한테는 조합이 된다. 이건 이제 삭제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옛날에 이거 만들면서 동업자한테는 조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대 하면은 시공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돼서 그걸 내놨던 건데 삭제가 안 되었습니다. 삭제합니다. 무이자입니다. 무조건 밑에 가는 건 무이자예요. 누가 말을 해도 무이자예요. 여러분 안 돼요. 거기 5.5%를 썼든 100%를 썼든 그건 여러분 되는 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업 추진비 기준은 여기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주금융비 그런 거 아까 계산한 게 그게 밑부에 거 세대수 곱해가 계산하면은 결국 53개월 동안에 1억 1790억이라는 이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을 참고로 넣어가지고 시공사가 이 입찰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예. 예, 말씀하세요. 18쪽에 다 예. 2주 기간에서 2주는 조합의 책임으로 주도하되 예. 이것도 만약에 확정 지분제라고 하면 아. 그 2주 하는 것도 다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주는 언제 조합 언제 어느 사업 아니요, 확정 지분제라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2주는 사업 주체가 조합이에요. 예, 맞습니다. 미타 사업을 하는 거지. 예, 조합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6단지는 예. 확정 지분제 안에 건설사가 다 있는데 아니에요. 아, 그러면요. 예. 예, 맞는 말씀. 그러면 시공자가 예. 시공자가 이 2주와 2주비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진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예. 경쟁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2주 기간 이거를 조합이 아니고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합의 책임보다는 시공자 책임 쪽으로 가는 게 더 이익이지 않냐 이겁니다. 그것은 예. 꼭 그렇게 볼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공식에서 나오는 그 지분율인데 금융비 올라갔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을 평균 금액을 쳤는데 어떤 회사가 6억을 주면서 지분을 더 주겠다 한다 하면은 그것은 사기입니다. 현실적 바탕이 있어야 돼요. 사업은요, 우리가 욕구가 있고 희망이 있고 원함이 있지만, 바람이 있지만, 현실적 바탕 위에 서야 됩니다. 그거는 결코 그 너무 이제 이 사막의 신기루를 보듯이, 이제 오아시스를 보듯이 봐버리면은 내주에 가서 웁니다. 그래요. 우는 단지가 생기면 피눈물 통한 단지 생기면 나 압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 이주비가 된다, 갈 수 있다 판단하면 그것을 합의를 해야 되는 거지, 이주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익이 될 거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주비를 많이 주면서도 그 지분율 많이 주고 예를 들어 우리 생각은 그렇죠. 이 품질 최고를 받고 싶고 지분 최고를 받고 싶고 브랜드도 좋고 이주비도 잘 받고 싶고 그렇지만 재건축은 내 땅 파는 가격에 의해서 수익까지 날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좋은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경쟁이 되는 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다니까. 그리고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분양가에서 싸움을 붙이고 공사비에서 싸움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재량을 줬어. 네. 자 여기 한번 보면은 뭐 할까 안 됩니까 내가? 왜 소리 갑자기 죽었어요? 소리 조금 피워주세요. 지금 저 난리가 났어 지금 주민들이. 이게 우리가 좀 이게 이해를 했어요.
경찰이 와서 밖에서 가지고 아침 연주를 했잖아요 지금. 밖에 방송한 주민들 잠못잔다고 난리가 났어요. 오늘 그래도 좀 끄요. 저기 아니요 끄지 마시고요. 난리 아니라. 네, 듣고 있어야지 화세요. 아, 그러지 마요 오늘. 근데 우리 회내에 오는 분들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네. 갑니다. 다음에는 네, 봉사비 상한 방법. 이거는 뭐 어느 회사나 공통적인 방법입니다. 20, 60, 40으로 20을 해가지고 6회 분납하고 중도금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모든 지침서의 기준은 모든 입찰에 응하는 시공사가 동일하게 같은 문제를 주게 됩니다. 다음에 넘어갑니다. 사업계요. 저 기정은 버리고 신설에 있어서 한번 바뀌는 부분은 뭐냐면은 22조 52평의 231세대를 100세대 정도 줄여서 40평형으로 내려가는 제안으로 다시 현장 설명회 때 제안을 해줄 겁니다. 이거는 설계는 지금 현재 우리 건축심의단 설계는 이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평형대가 52평이 40평 내려가면서 분양 수익이 조금 줄 수가 있습니다. 왜? 평당 분양가가 줄니까? 예? 그렇죠? 이해 갑니까? 예. 그거 좀 조정한다. 아예 공시 시간인데 변경안을 아예 명기해서 배포를 해주세요. 예, 예, 아예 배포. 지금 법에는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설계되면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주는데 예. 여기서 보조 설명만 해주면 돼요, 제가. 네, 좋습니다. 예. 저희 26페이지에 26페이지 21페이지 예. 지금 그 유치원하고 목욕탕 교회가 체육시설 밑에 나오고 예. 그 밑에 또 체육시설하고 유치원 목욕탕이 또 나오고 그게 중복된 것 아닌가요? 아, 예. 제가 이걸 가면서 공동 저수 시설도 그렇고 소원 농장도 그렇고 막 계속 쭉 나오는데요. 관리사무소부터서 제가 이거 자꾸 벤지 조정하면서 붙여서 일단 앞벤지가 뒷벤지 같으면 붙여 뛰다면서 지금 착각이 있는데 오늘 뭐 기정 시설은 별로 그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요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요거 왜 그러냐면은 질문 있는데요. 예예. 신분 쪽에 그 공사비 상환 방법에 있어서. 예. 이거 우리 조합원들한테는 네. 어? 이렇게 일반 분양처럼 뭐 계약금 또 1차에서 6차까지 잔금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우리 조합원한테는 그냥 잔금 때 들어갈 때 입주할 때 다 내는 조건 다 모두 보통 다 이렇게들 하지 않나 싶어요. 6단지 같은 경우 보니까 빵빵 배구를 했는데 일반 쪽이 조합원한테는 이런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한번 진정한 우리 선생님 쪽에 있는데 같은 요즘 추세를 할때 조합원이 내지 않는다,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이 부분은 제시 지분이 내려갑니다. 당연히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갚아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금융비가 아까 1,790억인가 얼마 되었는데 이것을 중간에 갚으면 그 금액이 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지분율이 올라가요. 그거는 재건축에서는 서로 이제 고무풍선 돌리면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역학하는 게 밖에 없어요. 예. 잘 아시니까. 그런데 예. 지금 우리가 이주를 받았고 이사를 하면 여윳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예를 들어 지분율에 가서는 조금 상승이 될랑가 몰라도 약 100%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주비 받았고 전세 살고 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담보다 잡혀갖고 뭘? 그래가지고 자금 유동성이 떨어진 회사가 선택이 됐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일단은 자금력 떨어진 회사가 선택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사 가면은 돈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100% 상관없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지분율을 깎아먹어요. 누가 하든 깎아먹으니까 잔금을 20%를 좀 높이는 쪽으로 가고 앞에 조금씩은 줘야 되는 거지. 이게 공사 이게 원래 통째를 한다면 에스컬레이션에서 공사 기성률로 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돈은요 우리가 저 수입이 들어도 이게 조합하고 시공사 같이 공동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도장을 띄면 돈을 못 가져가요. 저 지분제를 하더라도. 저것도 막 가져가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그때 압박을 하면, 물론 뭐 돈 있는 회사는 뭐 그렇게 하면서 따로 있겠죠. 첫째는 우리가 여유비세기에 지금 이사할 때 굉장히 힘드니까 그거는 그렇게 조합원들이 지분 떨어진다도 어떤 데 경쟁하다 보면요. 솔직히 해서 좋은 조건을 얻는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50%씩 하고 마지막에 50% 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0%씩 보시죠. 예. 시간을 안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분담금이 각 세대당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그러면 그 100%를 입주 시에 내는데 어떤 집은 분담금이 2억이고 어떤 집은 0, 0으로 가고 이러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서 봐야 하는 문제지, 겉에서 그냥 네. 이거 100%를 입주 시에 내라 이거는 네. 지금 생각해 봐야 하는 네.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냐면 네. 골프 골프 어떤 던졌는데 네. 이게 그 여러분이 가는 무상 지분을 매매가 15, 16팩이 34팩을 무상으로 받고 네. 조금 환급 받고 가는 건 문제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45팩이나 52팩으로 갔을 때 그때 분담금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 조합은 자기 무상 지분에 관한 분담금은 없으니까 관계없어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마지막에 100% 낸다는 돈 내기 어렵죠. 못 냅니다. 그거 오히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18팩 가지고 있는데 한 40팩을 받아서 받고 나머지 이제 5팩 가면 45팩, 52팩 갔는데 돈 더 내려 하면은 한 번에 내려가고 힘들지. 미리 좀 나눠내는 게 좋죠. 아 근데 현실적으로 이주받아도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예, 네, 솔직한 얘기입니다. 또 외지 사시는 분도 세입자도 빼줘야 되니까. 네. 자기가 뭐 미리 낼 걸 모아가 낼 것 되지 그 사람 되잖아요. 그 사람 되니까 이것은 우리 조기미 대표님의 말씀이 좀 옳은 것 같아요. 저 경험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조건 100% 뒤를 민다고 유리한 건 아니에요. 뭐 그 자기가 급평이 안 한 사람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가 무상 지분 이상 더 가지 않은 사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가는 사람의 문제거든. 그 일반 분양 갈 거거나 아니면 조금 늘려가는 분들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 분양은 뭐 그렇다 치고 조합원도 분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 맞겠습니다. 그냥 요거는. 님 말씀 오십니다. 예, 그냥 가십시다. 예. 그 다음에 간 넘어갑니다. 자, 철강. 그 다음에, 신축 건물에 관해서 넘어가고, 23페이지. 부대 시설은 조금 줄였습니다. 뭘 줄였냐면은, 게스트룸을 20룸에서 10룸으로 줄였고, 또, 이 골프 연습장하고 실내 골프장도 35개 줄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가고, 이것이, 아까 우리 그 뭡니까 저 여기 저 카페 하시는 분들 그 이야기가 아까 다루보니까 뭐 수준은 박보자의 수준 근데 요게 복지관이 이야기 박보자의가 복지관 대사돼 있거든 박보자 멤버가 양쪽 거 좀 제가 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몇 규모나 이런 거는 그거와 같다고 보고 뭐 우리는 또 우리 비용을 좀 절감해서 수준은 조금 낮더라도 규모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포는 3,500만원 분양에 고지를 그래 하여간 사실상 어려우니까 예. 다음에 공사창조 특별상 이거 철거 조경 토목 이거 큰 변화가 없고요. 다만 지진 규모를 6.5에서 6.0으로 내렸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6.0으로 한다 하니까 내렸는데 제가 처음에는 똥꼬집을 피워서 요새 지진도 많이 하니까 7.0으로 해야 된다고 우겼다가 6.0으로 내려갔는데 이것이 내려간 것이 공사비에서 절감이 되니까 여러분이 지분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서초구 청이나 짓는 그 아파트들이 네 관계없어요. 이제는 보다 원자재 받쳐서 6.0으로 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난방 분배기 다 똑같고 창호 여기서 다 뺐습니다. 나변에 보면은 25페이지 나변에 건축 일반 마감 이거 완전히 제가 그동안 표 만들어서 수개월 동안 공부해가 수준 맞춰가지고 싹 날려버렸어. 네가 해보라. 난 모르겠다. 예를 들면 대우 푸르지오만 푸르지오 너 수준에 맞춰 해버리고 내면 너 수준에 맞춰 해버리고 끝내라. 뭐 이렇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지분 희망하니까 제가 늘 고민했던 건 품질이냐 지분이냐 고민했는데 일단 지분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창호 및 기타 이것도 싹 날렸습니다. 다 날렸어요. 이것도 너가 제시해라. 그 다음에 그렇게 했고, 네? 네, 날렸고, 그 다음에 조경 특가비 200억도 날려버리고, 다 날렸습니다. 다만, 위생기구는 이렇게 살려놨고, 다음에 26페이지에 유비커터스, 홈 네트워크 시스템은 제1번 인프라 적용 기준으로 해서 제1번의 것만
기본 선택으로 다 남겨두고 2번 유 정보 시스템, 안전 시스템, 건강 서비스, 편의 서비스, 그 다음에 에너지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적용을 했고요. 이 부분은 62평, 52평, 71평은 채용을 해서 비싸게 팔아라고 했고, 나머지 26, 34, 40, 45는 전부 선택합니다. 여러분 다 선택해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돈으로 해야 합니다. 조합은 선택보다 부담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분을 극대화하려고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배선, 전기 배선기구, 기계 설비, 그 다음에 그렇게 했고, 뭐 층간소음 방지 시스템을 확실하게 하도록 했고, 다만 3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 쓰레기 자동 기파 시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별도 한 건으로 넣어서 사업비에 넣어있진 않습니다. 여기 빠집니다. 시공사 견적에 빠져요. 우리 개인 부담을 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내부 마감 기준요, 싹 다 없앴습니다. 왜 그렇게 표만 만들어 그것도 싹 다 날려버리고, 지분율 향상을 위해 조합의 제시 기준을 삭제함으로 입찰자 자유 제한할 것으로 딱 바꿨습니다. 그 우리 아파트 마감 수준 이렇게 됐던 거 상당히 고급됐던 거 싹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 이해하시고, 너가 제시해라, 너가. 이렇게 날렸고, 나머지 전기 설비 공사, 이것만 있고, 그 다음에 설비 공사에서 에어컨 냉매 배관은 여전히 여러분 세대에 편의를 하기 위해서 경쟁대별로 완벽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 다 빼고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것은 여러분 그거는 뭐냐 하면은 앞에가 다 뺐습니다. 다 뺐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돈 주고 할 수 있는 마감대 고급 사양이 뭐냐, 옵션 1, 2, 1, 2, 3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삼기 위해서 너가 종이 뭐 있는지 한번 제시해봐라. 참고를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좋고, 이런 참고사항으로 아파트 내부 마감 기준 고급 선택 사항은 한번 제시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서류이고 이행각서고 그날 이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필요한 재반 근데 이거 입찰 보증금 저한테는 50억 돼 있어서 아까 70억에서 고쳐야 되는군요. 예, 70억이니까 70억을 고쳐야 되고, 나머지는 다 양식이니까 문서의 양식입니다. 이상으로서 생략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서 발언 기회 주세요. 예, 저 뒤에 6번호 2억. 그러면 이번에 이걸 갖다가 저번에 것도 하나 받아보고 이것도 하나 받아보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아니 그러면 지분율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안돼. 조건을 하나로 해줘야지. 조건을 하나로 해줘야지. 그렇지. 그건 안 됩니다. 23페이지에 가자. 1층에 연회장 겸 입주자 대표일 300석 정도 일어났는데 300석이라면 엄청나게 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100석 정도로 줄였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00석이에요. 지금 2600세대예요. 그건 앞으로 4000세대예요. 그래서 4000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회실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해놨냐 하면은 회의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생일잔치도 한답잔치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그 카페테리아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동네에서 잔치할 공간이 없죠. 우리 공간이 너무 없어요. 이 근방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싸게 저렴하게 그 공간을 활용하면은 아주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식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합복지가 되고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너무 100석 해놓으면 요거만한데, 요거 100석입니다. 요거만한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건 돈 몇 푼 안 갑니다. 그거는 건물 골조만 들어가니까. 예, 이만큼. 예,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1차 대형 회의 때 자료하고 좀 풀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 28페이지 유건강 서비스 적용 기준, 예, 요게 45평도 1차에는 적용이 됐었습니다. 어제 45평? 예, 45평. 예, 근데 지금 2차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됐어요. 요걸 좀
그 원전랑 사, 똑같이 좀 해줬어요. 네, 유건강. 예예. 사기 달라붙죠. 예. 요거 지금 연기하는 거. 그다음에 유편의 서비스 적용 기준. 예. 예. 요것도 26평서부터 예. 45평까지 지금 2주입니다. 근데 1차는 다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입니다. 아파트 시공 실적 변화. 요거는 앞에 그 제시한 내용하고 좀 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 예. 요걸 연월일을 1991년 1월 1일 이후로 해야지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만, 조금만. 44쪽, 어제? 얼마? 어제, 어제, 어제? 나한테. 요거? 1991? 아, 예. 앞에 거랑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 오케이. 잘 왔었고. 근데. 김학목 대위님이 유배 끝었어요. 이거 막 많이 달라지고. 예, 예, 이게 가면 지분이 내려가거든요. 이게 비용이 제법돼요. 뭐냐면은 유배 끝었어. 이거 시스템 풀 시스템 가면은 한 4천만 원 가까워지요. 다 내가 완전 체험하려면 풀 옵션 들어가려면은. 근데 이제 다 필요하진 않지요. 당장에. 왜 그러냐면은 맨날 경위 의존하고 이런 데서 의료 서비스가 되는 거 연결돼야 되고, 강동구청에 행정 서비스 연결돼야 되고, 또 경찰서 행정 서비스 연결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한 사람은 필요하겠지만, 다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채용을 해자 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걸, 저것 때문에, 지분 때문에, 이거 내려, 삭제한 거예요. 선택을. 본인 필요한 사람은 해라, 돈 내고. 그래야 지분이 더 나오지. 집은 나올 때 없는데 막 강제로 집은 더 내는 지금 발른다 그래서 집은 나오지 않습니다. 6단지가요. 이 뒤에 수준 한 개도 안 좋습니다. 없습니다. 너가 해라 깨겠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네, 저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집은 더 받으려면 또 이런 버리는 부분 좀 있어야 돼요. 좀 버리면 양해 주세요. 네, 지금 40평형은 그 그래도 그래서 예, 그거를 좀 넣어주시죠. 예예예 예, 예, 솔직히. 예예. 예좀 예, 그걸 좀 넣어주시죠. 혹시 예. 또 예, 중형이니까 제 생각입니다. 예, 40평형 정도는 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중형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넣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디나 넣어주고 어디나 안 넣어주고 그런 법이 있습니까? 아, 안 된다고 말씀하셨나 이제 45평. 또 이제 다 해달라 그러시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동등하게 해줘야지 어떤 평행은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점이 없어요. 세대당 4천 세대면요 얼마인지 안 되거든요. 집을 잃어버려요. 이것만큼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은 그때 넣었으면 되니까 선거는 다 깔리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집에 그 뭡니까 저 밥솥에 밥이 되도록 스위치를 작동시켜야 되겠다.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되고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되죠. 그걸 무조건 다 채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분으로 갑시다. 지분으로. 네. 또 아까 누가 발표하신 분 계셨는데 예예 문경 대위원님. 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몇 페이지? 예, 예. 16페이지요. 예, 16페이지. 네, 거기다가 제시한 건 일반 모델하우스하고요. 예. 옵션 모델하우스를 동시에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어디 몇 번에? 아, 거기다가 좀 넣어주셨으면 어떨까요? 일반 모델하우스하고. 네, 저 옵션 모델하우스를 동시에 좀. 아, 개선해주라. 예, 예, 예. 그 비교를 하시게요. 무슨 상황이냐? 아파트를 많이 그 예. 때문에요. 예, 그건 다 그럴 겁니다. 하는데 예. 예, 그건 좀 그렇지 말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분양 신청할 때 되면은 우리 아파트 설계와 똑같은 모델 하우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죠? 만듭니다. 그걸 만드는데 이제 어떤 시공사가 이번에 이제 입찰 공사 수준도 없앴잖아요, 제가요. 그럼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 맞는 푸르지오에 맞는 푸르지오 옵션을 가지고 왔고 레미안에 맞는 옵션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랬는데 그것이 기본 수준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분 많이 주려고 하면 기본 수준으로 오는 거야. 예를 들면 레미안 1등급, 2등급, 3등급 있는데 어느 등급으로 올지 모르지만 어느 기본 수준급으로 올 거라고. 근데 우리 문경영 대회님 말씀은 옆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급 옵션들하고 말하면 다른 대체 옵션 될 수 있는 것을 전 시간을 함께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거든. 예.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저 주방에 싱크대 상판을 보는데, 이건 뭡니까? 저 늘 있는 스테인리스를 볼 거냐, 아니면 인조 화강석을 볼 거냐, 아니면은 저 맥반석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다른 타일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이 형성이 되는데, 시공사는 어떤 시공사를 뭘로 가져올 거냐, 인조 화강석으로 갈 거냐, 타일로 갈 거냐, 달라요. 그 때문에 그걸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한 줄 넣어도 되니까 넣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게 저 앞에 뭡니까 저 사업 일반상 유의서하고 이 부분의 심의를 마치고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미흡한 부분은 혹시 또 봤지만 오탈자가 있다거나 또 문맥이 앞뒤가 잘 안 맞다거나 그런 걸 발견하시면 바로 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런 걸 발견하면 고치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뭐 남들 제가 한번 봐도 전 제가 잘못한 못 찾아내니까 그래 해주시면은 가을쯤은 흠결이 없는 지침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설명회는 내일 공고 나가면 반드시 법적으로 일주일 뒤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현장 설명하는데 그 전까지만 이것 좀 수정안을 주시면은 수정자를 주시면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고쳐서 하는데 여러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서 투표는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 단독으로 할 거냐 컨트롤 할 거냐 투표를 하고 컨트롤 단독으로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투표는 끝이 나고 컨트롤 할 것이라고 결정이 되면 컨트롤도 그냥 주제 조건 없는 컨트롤냐 아니면 1, 5위까지만 못하게 하는 컨트롤냐를 다시 재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승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제가 그 여러분이 승복하시는 데 대한 제 명세로 단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뭐 가지치기를 한다거나 얘네가 뭐가 들어와가지고 한다거나 하면 그래가 경쟁구도가 성립이 안 되거나 컨트롤을 해서도 경쟁구도가 성립이 안 되면은 재입찰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니 반드시 이번 이것은 어느 쪽도 승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서명보다 성원보가 있는데. 제 1차 성원보고 고덕 주공 2단지 아파트 제 4차 대의원회의 제 1차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1시 10분 현재 대의원회의에 직접 참석한 대의원은 84명으로 서면 건서 제출 대의원 8명을 포함한 총 참석 대의원 92명이 집계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1시 10분 현재 벌써 1시 10분이 됐나요? 직접 참석 84명, 서면 대리 8명, 총회 참석 대의원 92명인데, 이것은 서면 결의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빠지고 84명을 가지고 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한 10분만 정리해서 의견을 조율 좀 할 수 있게끔 한 20분만 합시다. 왜냐면 굉장히 중단이거든요. 20분만 해서. 그러면 김수경 대의원님께서 늦었지만 저도 빵도 조금 너무 배고프니까 늦었지만 한 10분간 정도 처리를 해서 또 의견 표현도 좀 하고 또 디스커션 좀 하고 해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꼭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10분간만 정리하겠습니다.
40분을 갔거든. 2시 넘어야? 할 수 없죠. 오래 갑시다. 아이고, 진짜. 자, 회의를 설계하고자 하니 밖에 계신 분은 들어오셔서 자리 앉아주십시오. 저도 이제 힘이 없어 밖에 나오고 지칩니다. 아, 정말로. 아, 좀 저기 이제 정말로 어려운 길이고 또 이렇게 한국에 남산 토론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이제 뭐 충분하지 않을지는 모르죠. 맨날 며칠 두고 하면 또 이제 서로가 어떻게 교감이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몇 차례 저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난 것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승복이 안 되면은 저는 공천표를 강행하지 않겠습니다. 않고 세월이 가고 뭐 어차피 제가 불법하지 않았으니까 세월이 가고 난 뒤에 공공관리로 가면 되죠. 그러면 제가 원망을 안 듣죠. 내가 뭐 이랬다 해도 원망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뭐 조합장 회의이 그렇게 막 하라고 하라는 겁니까? 조합장한테 총회 개최 요구하는 선거 들어와야 되고 이 두 개월 지나야 되고 다 그 절차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모든 것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한번 제가 그 문제를 잘못했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이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만큼은 제가 이번에는 어떤 경우도 나는 이쪽도 저쪽도 나는 그 말을 어떻게 흘리지 않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괴로웠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나는 내가 깎인만 생각을 했었고 내가 왜 좋은 일을 하면서 괴롭게 타도되는 소리를 들려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다만 그것은 내가 드라이브만 잘못하는 게 있다. 그래서 경쟁이 없었던 것도 있다. 이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잘못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 안 하셨지만 저는 그것이 또 불행이 될 것 같아서 큰소가 되고 단독이 된다고 경쟁이 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안 잡히면 단독이 되든 큰소가 되든 무조건 다시 가야 한다. 그래도 며칠간 여유를 있으니까 7월 16일까지는 며칠간 여유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이 뭡니까 투표로 결정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도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승복을 해줘야지. 그거 안 해주면 저는 분명히 말씀하지만 의장으로서 이 양극 투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이대로 상의하고 동의하고 다시 뭐 그런 의견이 모아지려면 2,800세대한테 직접 전부 다 서명 기회를 두고 와서 만나서 물어서 결정을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해야지 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시간에 공공관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건 다음 문제고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제가 이 진정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인정을 해주시고 승복해주시고 해야지 우리 지금 좀 갑니다. 됩니다. 정말 갑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쟁구도가 안 잡히면 우리 임원들하고 다 여러분들 그 답하고 올 테니까 안 잡히면 바로 재판 들어가겠습니다. 그건 제가 목숨 걸고 목숨 아니라 막 어쨌든 그 경쟁구도를 만들어 내자.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진심으로 저의 말씀에 동의해 준 것으로 간주하고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지금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좀 모질고 강하기도 하고 정도 많은데 지금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럴 수 뭐 하여튼 힘든 길을 내가 왔는 것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런 실패가 없도록 여러분도 잘 도와주시고 정말 여러분 재산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재산이 이익이 되도록 하는 길에 도움을 주십시오. 예. 자 그럼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용지는 이와 같습니다. 앞에 이와 같이 단독 앞에 있고 컨소시엄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에 단독에 참석하신 분 단독에 동그라미든 체크든 뭘 표시하시고 이 표시가 뭐 설령 좀 잘못된 표시라도 객관적으로 봐서 인정되면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소시엄을 참석하신 분은 뒤에 요 컨소시엄에다가 동그라미든 체크든 꽃표든 뭐 산장이든 어떤 표시라도 해주면은 그 객관적으로 표시가 인정될 수 있으면 유예표를 인정하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먼저 우성님 대의원님 나오십시오. 저쪽 한번 저 안에 가서 투표를 하시고 가면서 여기 뭐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인해야 되죠. 오늘 요 비건 아니에요. 보셨죠? 이쪽 카메라 보이죠? 참관인은 필요 없습니까? 참관인은 참관인은 투표 안 해. 아니 아 투표 참관인 이거 다 보이죠? 감사 두 분 나오시고 네. 자 감사 두 분 나오시고 나무숲 나무숲 대회 거기 나와 앉으면 안 되죠. 와 이거 들어가고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한국에서